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토키즈 줄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리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지문은 Monkey Sailors라는 제목을 가진 리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림부터 먼저 볼 건데요.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일까요? 아, 우리 타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A monkey! 아, 원숭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아, 자, 원숭이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브라이언이 No! A sailor! 원숭이가 아니고 선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보니까 배를 이렇게 놓아줘서 가는 monkey, 원숭이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과연 sailor, 선원하고 monkey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리딩을 보기 전에 리딩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begin 하고 뒤에 ing, 뭐뭐를 시작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볼까요? He begins running 입니다. 아, 그림과 같이 그는 달리기를 시작하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across인데요. 뭐뭐를 건너라는 뜻입니다. 그림에서도 우리 친구들 보이죠? She walks across the road. 그녀는 길을 건너가다 라는 문장입니다. Next one. 다음 단어는요. south.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We live in South Korea 입니다. 반대로 북쪽은 North 입니다. Next one. Surprise! 논란인데요. 맞아요. 그림 속에서도 이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죠? I am surprised 입니다. Next one. 다음은요. 지금 이 여자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이고요. 여행을 간 것 같네요. She traveled to Africa 입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 라는 문장이네요. Next one. Get to 입니다. Get to 라는 뜻은 어디에 도착하다 인데요. 문장을 보면 He gets to the top. 그는 정상에 도착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방금 배웠던 단어들을 우리가 빈칸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one, 유럽인들은 향해를 시작했다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를 우리가 영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Europeans 시작했다는? 맞아요. Began sail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umber two, 그들은 바다를 건너 향했다. They sailed across the ocean이죠. Number three, 유럽인들은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 Europeans got to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쪽은 South죠. South America. Number four, 그들은 매우 놀랐다. They were very surprised죠. Number five, 원숭이는 아프리카에 산다. Monkeys live in Africa 이고요. Number six, 마지막입니다. 원숭이는 어떻게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을까? How did the monkeys 도착했다? Get to South America 입니다. 여기서는 도착했다 라는 것은 got to 이지만 This is a question, 질문이고요. 앞에 이미 did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got to를 안 쓰고 get to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 다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reading 한번 읽고 만나도록 해요. In the 1500s, Europeans began sailing across the Atlantic Ocean. When they got to South America, they were very surprised. They saw monkeys everywhere. The Europeans thought monkeys only lived in Africa and Asia. They wondered, how did the monkeys get to South America? 자, 우리 친구들 리딩 열심히 읽어왔나요? 방금 읽었던 지문을요,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인데요. In the 1500s, Europeans began sailing
across the Atlantic Ocean 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세 단어를 먼저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면요. 1500년대에 라는 뜻입니다. 우와, 이게 언제적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Europeans began sailing. 유럽인들은 항해를 시작했다고 해요. 어디로 갔나요? Across the Atlantic Ocean 이라고 합니다. Atlantic Ocean은 대서양이고요. Across, 우리 배웠죠? 유럽인들은 대서양을 건너 항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When they got to South America, they were very surprised. 아, okay. 한번 우리 또 자세히 한번 볼까요? When they got to는요. 여기서 when은요. 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 쓸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질문 안 했을 때 when은 언제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고요. 이 문장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에 whe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했을 때라고 하죠. they가 들어와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the Europeans,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어디에 도착했죠?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They were very surprised. 그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하네요. 왜 놀랐을까요? 다음 거 볼까요? They saw monkeys everywhere. 아, 여기서 they도 앞에 나와 있었던 European을 뜻하고요. 유럽인들은 원숭이를 보았다고 해요. 근데 왜 더 놀랐을까요? Everywhere, 어디를 가든 원숭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In every place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느 장소를 가든 there were monkeys, 원숭이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거 볼까요? The Europeans thought monkeys only lived in Africa and Asia. 아, 유럽인들은 생각을 했대요. Monkeys only live in. 원숭이들은 오직 어디 어디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Africa and Asia. 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럽인들은 원숭이들은 오직 아프리카랑 아시아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원숭이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야지 우리가 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They wondered how did the monkeys get to South America? 입니다. 자, 여기서 they는요, 아직도 유럽인들을 뜻하고 있죠. 유럽인들은 생각을 했고 궁금했다고 해요. 무엇이 궁금했다고 하죠? How did the monkeys get to South America? 아, 원숭이들은 어떻게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지? 라고 궁금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질문 내용이고요. 우리 친구들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로 true or false라는 퀴즈인데요. 우리 친구들 true는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false는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잘 보고요. 방금 읽었던 reading의 지문의 내용이 사실이다 하면은 true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사실이 아니다, 뭔가 거짓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false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오케이? Number one,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유럽인들은 1500년대에 대서양을 건넜다. 자, 우리 친구들 질문을 잘 생각하면 첫 번째 부분에 우리 연도가 나왔었죠. Is this true? 이 문장이 맞나요? 맞습니다. It is true. What about number two? 우리 두 번째 거 볼까요? 원숭이는 남아메리카에서만 살고 있다. 자, is this true? 남아메리카에서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It is not true. It is false. 거짓이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남아메리카에서만이 아닌 아프리카랑 아시아 이렇게 세 가지 대륙에서 우리가 원숭이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요. Choose the correct words.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영단어를 이 영작이 되어 있는 문장 속에 넣어줘야 돼요. 볼까요?
Europeans were when they saw monkeys. 자, 유럽인들은요, 원숭이를 봤을 때, 여기서 when은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맞아요, surprise, 놀랐죠. Scared, 무서워하진 않았죠. Next one. They thought monkeys only lived in and Asia. 자, 그들은요, 원숭이는요, 아시아하고 어느 대륙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아프리카였습니다. 자, last one, 마지막 퀴즈입니다. What did Europeans wonder about the monkeys? 자, 이 질문이 어떤 뜻이죠? 유럽인들은요, 원숭이를 관해서 어떤 거를 궁금해했나요? 입니다. A 한번 볼까요? When did they get to South America? 자, 여기서 they는요, 원숭이들을 뜻해요. 자, 유럽인들은 원숭이를 보고요. 아, 이 원숭이들은 when, 언제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지? 이걸 궁금해했을까요? Number B, B입니다. How did they get to South America? 아니면 원숭이들은 남아메리카에 어떻게 도착을 했지? 요거를 궁금해했을까요? 자, 언제인지 혹은 어떻게인지 어떤 걸 궁금해했죠? 맞아요. It is B. How did they get to South America? 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 리딩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이어서 원숭이들이 어떻게 해서 남아메리카에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See you soon!